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자주일과 동행 시간입니다. 첫 방송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버벅대는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어권이 다른,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 여행을 하기 전에 나름대로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여행 스케줄이 이루어지지 않죠.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우연을 맞닥뜨리는 여행, 혹은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하면서 느낀 바도 역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버벅대는 자리마다 여러분들께서 연고처럼, 반장고처럼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작품 해설을 하고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첫 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감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일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평소 제가 마음에 담아둔 작품을 하나 꺼내보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돌아가는 길, 문정희. 다가서지 마라. 눈과 코는 벌써 돌아가고 마지막 흔적만 남은 석불 한 분. 지금 막 완성을 꾀하고 있다. 부처를 버리고 다시 돌이 되고 있다. 어느 인연의 시간이 눈과 코를 새긴 후 여기는 천년 인각사 뜨라. 부처의 감옥은 깊고 성스러웠다. 다시 한 송이 돌로 돌아가는 자연 앞에 시간은 아무데도 없다. 부질없이 두 손 모으지 마라. 완성이라는 말도 다만 저 멀리 비켜 서거라. 시인으로 살다 보면 성격이 다른 수많은 작품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대부분 작품을 잊고 지냅니다. 그런데 무심결 떠오르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작품은 효용성과 영향력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어보는 작품, 돌아가는 길이 제게 그러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거듭 읽으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시 한편으로도 시인의 유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전을 들춰보면 돌아가다 동사는 10개가 넘는 중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개 중에서 죽음, 회귀, 환원 등의 의미로 돌아가다는 말을 차용하여 시적 상관물인 석불을 근본 후 돌로 다시 돌려놓고 있습니다. 단언하자면 시의 제목이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다면 이 시는 실패했을 겁니다. 아니, 작품이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시인의 혜안이 이 작품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주도면밀함은 죽음을 스스로 살아 걸어가게 하여 본래가 되어 살게 하였고, 있음으로 끝내 없음을 이루었고, 그 없음을 자연에 도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개별적인 원리로부터 일반적인 명제를 이끌어내는 귀납적 구도는 한동안 독자의 호흡을 멈추게 합니다. 한 석공이 아무것도 없음으로 완전한 자연석에 부처를 새깁니다. 이로써
인간의 피조물인 석불은 본디 없던 상징이 되고 절대 존재가 됩니다. 이 행위는 인간이 창조했으나 인간이 유일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종교가 됩니다. 만인이 삼보일배로 석불을 찾습니다. 그 앞에 무구한 자세를 조아리며 기도하고 반성하며 갈구합니다. 그러나 석불은 풍화를 선택했고 천년이 지나 시인의 눈에 들킨 지금은 마지막 흔적만 남은 석불 한 분입니다. 시인은 이 풍화를 석불 스스로 절대 존재를 버리고 한 송이 돌로 돌아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현상을 완성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앞에 부질없이 두 손 모으지 마라 라고 말입니다. 천년 석불이 부처의 감옥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석불 스스로 절대 상징을 버리고 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석불 한 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석불 한 분에서 분은 신이 아닌 사람에게 쓰는 지칭입니다. 이미 석불은 신과 절대 상징을 버린 존재로 그저 사람으로 돌아와 자연이라는 완성에 이르러 있습니다. 시인은 사람이 신보다 성스러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상징으로 추앙받는 동안 석불은 무엇을 깨우쳤던 것일까요? 시인이 대답합니다. 부처로서의 시간은 부질없는 것이었고 그 자체가 감옥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연 앞에서는 시간도 완성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시인이 명명한 이 세계는 진경의 경지로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상과 종교와 이념과 세파에 휩쓸리지 않은 순수한 사람, 자연과 동격인 사람이 그리운 이 시절의 말입니다. 오늘 차주일과 동행시간 2회였습니다. 1회에서 여러분과 약속드린 바와 같이 남다른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잊고 있었던 아름다운 사람임을 증명해내는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차주일과 동행시간에서는 유명한 시인들의 이미 많이 알려진 작품보다 장애인이나 즉 나대아리겠죠. 소외된 자들이나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 함께로 인도하고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여러 작품들을 선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좋은 작품이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작품은 나대아리의 심정으로 어딘가에 멈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복지TV와 제가 나대아리와 같은 작품들을 많이 발굴하여서 그 작품과 해당 시인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일과 동행시간 차주일이었습니다.